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제11장 이제 동사의 활용할 차례가 되겠네요. 이 동사의 활용 자체는 이제 오형식과 관련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이 오형식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1형식부터 해갖고 5개로 나눠서요. 강의는 5강의가 파트가 나눠져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일용식에 대한 얘기. 자, 뭐, 책에서는 53페이지가 될 겁니다. 53페이지부터 문장의 짜임새부터 우리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동사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좀 봐봐야 되는데, 동사의 종류는 우리가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종류 자체는 이제 보어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목적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완전자동사라는 애가 지금 먼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불완전자동사 나와 있고, 그다음에 완전타동사 나와 있고, 수여동사, 그다음에 불완전타동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선 동사의 종류에서 이제 완전자동사라는 애는 뭐라고 그랬었죠? 우선은 동사를 놓고 볼때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그죠? 그다음에 자동이고 타동이고로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예, 완전 불완전은 뭐에 따라? 보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죠? 완전할 경우에는 보어가 필요 없는 거고요. 불완전일 경우에는 보어가 필요한 거, 그죠? 그 다음에 타동사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자동사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수요동사라는 애가 하나 남는데, 이 수요동사라는 애는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자동사에 관한 얘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동사.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다. 자, 목적어가 필요 없는 형태에서는 완전하게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가 있고, 불완전하게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오형식으로 놓고 치면은 이제 뭐 뒤에 보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되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우선 먼저 완전 자동사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You go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완전 자동사라고 나왔죠? 얘는 왜 완전 자동사가 되겠어요? 주어가 you가 될 거고 너는 가라, 너 가라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자, 동사가 이제 go가 되겠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맞죠? 뒤에 보어라는 애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라는 애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목적어라는 애는 우리가 동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동사의 대상이 될 텐데 지금 you go 했을 경우에는 go라는 애, 너는 당신이 가는 건데 가는 대상이 누구야? 당신이 간다는데 가는 대상은 you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뒤에 동사 바로 뒤에 동사에 대한 대상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맞죠? 그 뒤에 마찬가지로 이 you에 대한 보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you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게 이제 이 완전 자동사가 될 거고, 반면에 이제 불완전 자동사라는 애는 우선은 동사를 딱 놓고 봤을 때요. 그죠? 동사를 놓고 봤을 때 얘가 이제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될 텐데, 동사 바로 뒤에 반드시 그 동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동사의 대상으로 am 뒤에 동사의 대상이 have인가요? 아니죠, 그죠? M이라는 애는 뭐뭐 다예요. 뭐뭐 다인데 뭐뭐 다의 대상인가? 그렇지 않죠, 그죠? 뭐뭐 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가 될수 없다. 그러면 뭐다? 동사 바로 뒤에 있는 애 중에서 목적어가 아닌데 동사 바로 뒤에 있을 수 있는 애는 형용사니까 당연히 보어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와 happy가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happy라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그 상태 같은 것들을 나타내주기 때문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어로서 우리가 봐줄 수가 있겠다. 그럴 경우에 목적어가 없이 보어가 나온 거기 때문에 자동사인데 보어는 필요하니까 불완전한 거다. 그렇게 봐서 불완전 자동사로 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타동사로 한번 봐볼게요. 완전 타동사라는 애가 있을 수 있고요. 타동사의 종류에는 수요동사라는 애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완전 타동사라는 애가 있을 수가 있다. 그죠? 우선은 완전 타동사 한번 봐볼게요. 완전 타동사에서 완전이라는 애, 완전하니까 뭐다? 완전하니까 보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보어는 필요 없는데 타동사, 목적어는 필요한 애가 되겠죠. 그죠? 보어는 필요 없는데 목적어는 필요한 애. 그죠? 그래서 I love her 라고 나왔습니다. I love her. 주어가 I가 될 거고요.
러브가 동사가 되겠죠? 그죠? 나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야? 그녀죠? 그죠? 사랑하는 대상은 그녀. 자, 대상. 동사의 대상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목적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이때 보어 필요합니까? 보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그죠? 그래서 SVO 형태로 나왔을 경우에 완전 타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거. She gives me a letter를 한번 봐볼게요. She가 주어가 되겠네요. 주어. gives, 주다. 그녀가 주었어요. 줬는데, 나한테 줬죠? 나한테 줬어요. 뭐를 줬지? 레터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give 다음에, 바로 뒤에, give라는 동사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면은, 얘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우선은, 보어는 아닙니다. 그녀가, 보어가 되고 싶으면 반드시 주어와 목적어가 같아야 되는데, B하고 그녀는 같아요? 같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어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데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목적어다. letter는 뭐라는 얘기야? 또 명사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또 명사가 나왔을 때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준 것은 내가 아니라. 그죠? 그녀가 준 것은 나를 준게 아니라 letter를 준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나에게예요. 여기서는. 그죠? 그녀가 나를 준게 아니라 나에게죠. 나에게 뭘준 거죠? letter. 그러니까 진짜로 gives 주다라는 동사의 진짜 목적어는 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라는 의미로 그런 수여한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죠. 수여 자체가 뭐뭐를 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여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 사형식이라고 부르는 형태가 될 수가 있겠다. 뭐 이거 전에도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거, I think him happy 한번 해볼게요. I, 주어가 될 겁니다. think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him이 되겠죠. 목적격이니까, 당연히. 자, 나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행복하다고. 그죠? 누가 행복한 거야? 누가 행복하죠? 내가 행복해? 그렇지 않죠. 그가 행복하죠. 그죠? 맞죠? 목적어에 대해서 목적어의 어떤 상태, 우리 위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I am happy에서 I에 대해서 happy가 어떤 상태를 나타내 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happy가 그에 대해서 나타내 주니까 뭐로 본다? 보어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근데 보어긴 보어인데 목적어에 대한 보어니까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 대한 보어니까 주격 보어라고 부르는 거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에 대한 보어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타동사 목적어도 필요하고요. 지금 뒤에 목적어 있죠? 힘이라는 애. 불완전하니까 뭐도 필요하다? 보어도 필요하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까지 나온 거죠. 이런 애들을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종류는 1형식은 완전자동사, 2형식은 불완전자동사. 완전자동사는 완전해, 그러니까 보어 필요 없어요. 자동이야, 그러니까 목적어 필요 없어. 불완전자동사는 불완전해, 그러니까 보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니까 목적어는 필요 없죠. 그죠? 자동이니까. 자, 3형식이라는 세 번째는 이제 완전하니까 보어는 필요 없는 거고요. 타동이니까 자기 스스로 할수 없는 애니까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타동사에서도 이제 수여동사라고 하는 애들은 목적어가 두 개를 필요로 하는 애, 그죠? 그래서 무언가를 주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애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완전 타동사는 불완전하니까 보어도 필요하고 타동사 스스로 할수 없는 애니까 목적어도 필요한 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봐줘야 될게 I made a word her라는 애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뭐라는 거를 지금 봐봐야 된다는 얘기야. 전부 다 make라는 동사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그죠? make라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가 다 동사니까 앞에 거는 다 주어가 되겠죠. 그죠? 맞죠? 주어가 될 거고, 주어가 될 거고, 그죠? 오케이. 주어가 될 텐데 그 나머지 뒤에는 다 make라는 동사로 되어 있다. 근데 이 make라는 동사가 나온 다음에 누가 나왔는지 한번 봐볼게요. toward her라고 했을 때 그녀에게로가 되겠죠. 그녀에게로. 얘는 toward라는 애는 전치사가 될 거고요. her라는 애는 명사가 되겠네요. 목적어가 되겠네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나왔다. 이랬을 경우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나왔다. 명사가 바로 나와야지만 보어가 되든가 목적어가 되든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터드라는 애가 없어야지만 허라는 애가
목적어가 되든가 아니면은 보어가 되든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towards라는 애가 지금 나왔죠. 그죠? 전치사라는 애가 붙어서 나왔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전치사부터 하기 명사는 뭐로 본다? 부사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부사가 나왔다. 부사 나오면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문장에서 꼭 필요한 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야? 목적어나 보어가 아니니까 일형식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make라는 애는 이렇게 일형식으로도 쓰입니다. make라는 애가 일형식으로 쓰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만들다라는 의미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서 만들다, 그녀를 나는 만든다, 그녀에게로 말안 되잖아, 그죠? 자, 여기서는 make가 일형식으로 쓰일 경우에는 고의 의미랑 같습니다. 고, 아시겠죠? 고의 의미랑 같아요. 가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녀를 향해 갔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make는 그래서 고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 몇 형식? 일형식으로, 그죠? 일형식 완전 자동사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완전 자동사. 첫 번째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거. She made a good teacher라는 애 한번 봐볼게요. 자, 그녀는 good teacher를 만들었다. 이건가요? 그녀는 좋은 선생님을 만들었다. 좋은 선생님을 만들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이상하죠? 그죠? 여기서 good teacher라는 애는 뭘로 봐야 되냐면은 그녀와 같다라고 봐주시는 게 옳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녀가 좋은 선생님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뭐로 본다? 보어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보어가 나왔으니까 누구야? 불완전 자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make라는 애가 나왔을 때 지금 불완전 자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make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이때는 make는 become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become의 의미 아시겠죠? make라는 애는 그러니까 일형식으로 쓰일 때는 go라는 의미, 이형식으로 쓰일 경우에는 become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보는 이 동사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애예요. 나는 박스를 만들었죠. 만드는 대상이 누구? 박스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만드는 대상. 자, 그래서 SVO 형태니까 얘가 세 번째가 되겠네요. 오케이. 얘는 두 번째가 될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make라는 애는 일형식으로도, 그죠? 완전 자동사로도, 불완전 자동사로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 거 봐볼까요? I made 동사 나왔고, her a card 뭐죠? 나는 만들었는데, 만들어줬는데 뭘 만들어줬어요? 카드를 만들어줬죠. 누구한테? 그녀에게. 자, 그녀에게 카드를 주다. 수여 동사죠, 그죠? 목적어 두 개란 얘기예요. 명사가 두개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얘 뭐다? 네 번째 거죠. 수여 동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거, I made her happy. 이제 감이 오시죠? 동사 나왔는데 그녀가 목적어가 될 거고요. happy라는 애가 그녀가 해피한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한 거야?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보호라는 얘기야. 그죠? 그녀가 행복한 거니까. 다섯 번째죠. 그죠? 이 make라는 동사는, 첫 번째 거부터 해서, 그죠?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완전 타동사, 수여 동사, 불완전 타동사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이 동사라는 애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동사라는 애들은 보통 뭐 완전 지금 우리가 고라는 애 완전 자동사라는 애를 알고 있는데 얘는 이제 완전 자동사야 그러면은 그냥 완전 자동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라는 애는 완전 자동사뿐만이 아니라 불완전 자동사로도 쓰여요. 이 형식으로도 쓰인다는 얘기가 그 뒤에 형용사를 받아서 그러니까 동사라는 애들은 그러니까 언제나 딱 하나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고 일형식 동사로도 쓰이고, 완전 자동사로도 쓰이고, 불완전 자동사로 쓰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동사 하나가 하나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지금 make라는 애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아시겠죠? 뭐, make라는 애는 좀 특수해서 다섯 가지 형태로 다 쓰이는 애지만, 다른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애들도 다 다섯 가지로 쓰이는 게 다섯 가지 용법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두어 개에서 세개 정도씩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메이크 같은 애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될 게, 이제 일형식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일형식이라는 애, 아까 했던 애입니다. 주어 더하기 완전 자동사가 나오면은, 일형식이에요. 아시겠죠? 주어 더하기 완전 자동사. 자,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올 때? 그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부사 같은 애들, 그죠? 부사라는 애를 뭘 나타낸다고 했었죠? 부사라는 애는 장소를 나타내고 시간을 나타내고 뭐 이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런 장소나 시간 같은 것들을
나타내주는 애들이 뒤에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뭐가 된다? 바로, 일형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자 동사가 나왔어. 그죠? 자, 그래서, 일형식 동사로 많이 쓰이는 애들이 바로, go, 가다, come, 오다, 그 다음에 run, 달리다, walk, 일하다, begin, 시작하다, end, 끝나다, rise,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sing 같은 애들. 그죠? 요런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런 애들이 나오면은 일형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일형식. 아시겠죠? 그랬을 경우에 보통 무슨 의미로 가냐면은 주어가 그 동사를 스스로 한다라는 의미로 가는 겁니다. 한번 봐볼까요? Boy study. 우리 책에 있는 예제들인데 학생들이 공부한다. 공부하는 대상이 누구야? 공부하는 대상은 그들이죠. 보이들이죠. 보이들. 그죠? 그러니까 그 뒤에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얘네가 보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Girls come. 걸들이 오는데, 그죠? 소녀들이 오는데, 온다. 소녀들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오는 대상은 그녀들이니까, 그죠? 소녀들이니까, 딴거 있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밑에 거도, many boys study. 대충 알겠죠? 위에 boys study랑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뒤에 붙으면 이제 hard가 중요하죠. 이 hard라는 애, 전에도 본 적이 있지만, 열심히 뭘 하는 거야?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죠. 그죠? 그러니까 동사를 수식해준다라고 본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스터디의 대상인가? 스터디의 대상 아니죠? 스터디의 대상, 공부의 대상, 공부하는 거의 대상. 그러면은 영어를 공부한다. 뭐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드가 나왔으니까 하드는 공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로 본다? 부사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사 형태로 동사를 수식해주는 애들, 요런 애들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일형식 동사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용사나 아니면 명사 같은 애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거. That tall girl with two boys often comes to my house. 자, that tall girl. 여기서 that이라는 애는 저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죠? 저기 있는 키큰 여자애랑, 그 다음에 함께 있죠? with. 함께 있는데 누구랑? two boys. 그죠? 두 명과, 남자의 두 명이랑 함께 있는 키가 큰 여자애가 되겠죠? 그죠? 얘네가 open comes. 얘가 진짜 동사가 되겠네요. 오다라니까. 얘네가 오는 거죠. open이라는 애는 뭐지? 우리 전에 했었던 거죠. 뭐죠? 이거? 빈도부사죠. 빈도부사. 그죠? 자주 온다.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의 앞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open 자주 오는 거니까 부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어디로 오죠? to my house.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장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부사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오케이. Tall girl comes. That tall girl comes. 그 다음에 that tall girl with two boys comes. 위에 거 같은 경우인데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애를 참뭘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Tall girl comes. Tall girl. 주어가 얘가 될 거고요. comes가 동사가 되겠죠. 오케이. Tall girl 앞에 지금 또 누가 붙어요? that이라는 애가 붙죠. 이 대시라는 애가 tall girl을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얘네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뭐라는 얘기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죠? 주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전부 다 뭐라는 얘기야? 전부 다, 결국에는 전부 다 뭐라는 얘기야? 수식어라는 얘기예요. 수식어. 그죠? 문장에 꼭 필요한 애들이 아니지요. 지금 위에 있는 애들, girls come 얘지요. 얘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애들인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이는 애들 앞에다가 뭐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를 붙여준다니까. 아니면은 지금 여기에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를 붙인다든가 이런 애들이 붙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형식이지만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붙었을 때 형용사 붙고 부사 붙고 이렇게 붙었을 때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애들 이렇게 긴 문장인데 이런 애들이 붙어 있을 때 진짜 문장 형식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어쨌든 일형식 문장이라는 애는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될게 there is, there are라는 애인데, there is랑 애랑 there are라는 애는 유도 부사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뭘 유도할까? 주어를 유도합니다. There is, there are라고 했을 경우에는 there is하고 there are 뒤에 나온 애들이 바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주어가 나오는 애인데 차이가 뭘까? 왜 there is 쓰고 there are 쓸까? 주어가 단수니까 누굴 쓰는가? is를 쓰는 거고요. 주어가 복수니까 are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there is a computer, computer, a computer, computer 한 대죠. 그죠? 그러니까 is가 나온 거가 되겠죠. 그죠? 반면에 밑에 거는 there are computers, computers
복수죠. 한대 이상이니까 누가 나왔다? 아가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언더 데스크, 데스크 위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될 거고요. In my room, 내 방 안에.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컴퓨터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야? 내 방 안에 데스크에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on the second floor. 전부 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돼서, 이 second floor는 어디, 이 room이라는 애는 어디 있는 거야? 2층에 있는 거죠. 그죠? 2층에 있는 내 방에, 데스크에, 그죠? 책상에 컴퓨터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전부 다 second floor는 어디에 대한 장소? room에 대한 장소. room이라는 어디에 대한 장소? 데스크에 대한 장소. 전부 다 뭐라는 얘기야? 장소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장소들이, 통째로 뭐다? 컴퓨터와 관련돼 있어서 컴퓨터가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여기서는 there is가 나왔을 때는 단수 명사, 주어가 단수, 그죠? 그다음에 there 나가 나왔을 때는 주어가 복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수동의 의미가 있는 자동사가 있습니다. These computers sell well. 자, sell이라는 애는 팔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팔리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 자체는 원래는 그죠? 컴퓨터 자체는 자기 스스로 팔수 있어? 못 팔죠? 그죠? 컴퓨터는 자기가 파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도 팔리다라는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 그냥 수동의 의미, 그냥 생긴 거는 be plus pp 형태가 아니지만 수동의 의미로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This shirt washes well. 자, 잘 빨리는 거죠? 이 셔츠는 잘 빨려라는 뜻인데 셔츠라는 애가 이 주어가 자기 스스로 빨다라는 행위를 할수 있어? 못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be washed 형태로 써줘야 될것 같은데 예. 셀이랑이랑 이 와시라는 애들은 자기 스스로의 의미에 수동의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be plus pp 형태로 수동태 형태를 맞춰주지 않더라도 똑같이 수동의 의미로 봐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주어 자동사 수식어가 나오는 게 바로 일형식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She came to see me. 그녀가 왔는데 뭐하러 왔죠? 나를 보러. 그죠? 나를 보러 뭐한 거야?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사로 봐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I'm going to the station. Be going to 나왔는데 be going, I'm going, B-I-N-G 뭐죠? B-I-N-G? B-I-N-G 기억나죠? 현재 진행형이 되겠네요. 그죠? 진행되고 있어요. 오케이. 나는 가는 중이죠. 어디로 가고 있죠? 스테이션으로 가고 있네요. 자, 원래는 그래서 go라는 동사가 될 텐데 이 go에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의미, 진행의 의미를 넣어주려고 be going으로 써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야? 똑같이 go에 대한 장소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부사로 봐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수식어. I stayed at home all day.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머물러 있었죠. 어디에? At home. 집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앞에 있는 동사에 장소를 나타내 준다. 그죠?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죠? 그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게 이제 일형식 구문이 될 텐데 이 일형식 구문에서는 중요한 거는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그 뒤에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수식어가 나올 수가 있다. 아무것도 안 나와도 상관없고요. 수식어가 나올 수 있어요. 부사 같은 애들. 특히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가 나와서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애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다른 애들이랑 헷갈리지 말고 2형식이나 3형식이랑 헷갈리지 말고 요 1형식을 파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1형식 형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2형식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